안녕하세요. 에르스타의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도 펜트하우스의 이지아 패션. 저번에 의류를 했다면 이번부터는 가방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트하우스에도 사실 럭셔리하고 화려한 명품 가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명품 외에 다른 가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자에 선글라스, 마치 여행 간 듯한 거기에 매치한 가방이네요. 해당 가방을 가보니까, 아이 가방, 온라인 스토어에서 펜트하우스 이지아,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네요. 이 가방은 루에브르라는 브랜드의 루미 스퀘어 마블 체인 스트랩이라는 모델의 가방이에요. 모델이 좀 기네요. 루미 스퀘어 마블 체인 스트랩. 아무래도 여기 이제 가운데 요렇게 체인 돼 있는 것들이 이제 탈부착이 되는 건데, 이게 아마 어떤 대리석 느낌이겠죠. 마블 대리석 느낌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아마 홍보도 이제 뭐 이지아님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을 보아하니 뭐 가죽 가방이겠죠. 329,000원. 그래서 이렇게 좀 가로로 이렇게 긴 가방인데요. 좀 가벼운 느낌으로, 이지아님도 이렇게 여행복에 코디했듯이 가벼운 느낌으로 착용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가방 한번 봐볼게요. 이 장면은 무슨 선상 파티 같네요. 보니까 수트. 이지아님이 선상 파티에서 좀 가벼운 컬러의 수트를 입었죠. 거기에 매칭한 백이에요. 그래서, 핸드백이지만 좀 라이트한 느낌이 있네요. 이 브랜드 또한, 이 같은 브랜드, 루에브르라는 이 브랜드의 핸드백인데, 위에 모델과 같이, 체인을 탈부착하는 거, 이게 좀 요즘에 좀 대세인가 봐요. 그래서 체인을 탈부착하는 가방이고, 이렇게 체인을 탈부착하면 어떤 용도나 분위기를 바꿔서 또, 변형감에 코디하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더 단정하고 좀 이렇게 모던하게 입었을 때는 체인을 떼면 되고, 내가 오늘 좀더 가볍게 밝게 입었다. 그러면 체인을 또 붙이면 되고, 이런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아마 가죽 가방일 것 같아요. 289,000원. 가격도 뭐 보통 우리가 국내 브랜드, 중가 브랜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들. 좀 여기 보니까 뭔가 이지아님 표정이 좀 왠지 안쓰러워요. 좀 뭔가 이렇게 우울한 장면에서 들고 나온 가방인데, 좀 편하게 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하면서도 실용성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이야, 이 가방 가격이 너무 좋죠. 근데 사실 이 브랜드를 처음에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세이모 온도라는 브랜드였어요. 세이모 온도. 세이모 온도라는 브랜드의 이게 에그백으로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85,000원이니까 10만 원도 안 하죠. 그리고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이제 합성 피혁인 점은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요즘에 좀 이렇게 하피, 이제 뭐 우리가 레자라고도 하고, 뭐 아예 어떤 분들은 비닐이라고 표현해요. 비닐. 그런데 요즘 이 합성 피혁들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뭐 우리 스텔라 맥카트니라든지 명품 등에서 이미 가죽을 안 쓰는 그런 명품 브랜드가 많거든요. 근데 가죽을 안 쓰기 위해서 그만큼 하피의 어떤 퀄리티를 굉장히 올리고 개발이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 가방이 그런 명품의 하피와 똑같은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 요즘에 좀 이런 합성 피혁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명품들은 뭐 동물 보호 때문에 이렇게 하피를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은 원가 절감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드라마나 웨스컴에서 워낙 명품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오히려 명품이 많이 흔해졌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이런 가방들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브랜드, 이렇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발인데요. 제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신발 뭐 너무 많겠죠? 근데 유일하게 이스레빠는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제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이걸 드라마를 안 봤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사를 뭐 홍콩 수입 제품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한 분들은 뭐 신발 가방도 이렇게 들어 물어보시는데 정말 이 신발은 너무 여러분이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홍콩 거로 구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로 이거 신발을 뭐 이렇게 동대문에서 봤거든요. 동대문에서 이제 그냥 디자인만 카피한 거, 뭐 이제 퀄리티는 뭐 묻지 마세요. 예. 근데 이제 이 신발은 이제 로저 비비의 럭셔리 슈즈의 명가잖아요. 제목은 호텔 비비의 브러쉬 버클뮬. 좀 어렵네요. 호텔 비비의 브러쉬 버클뮬. 예. 이게 이제 신미란님도 어디서 신고를 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미란님 신발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래 뭐 이 가격이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사면 뭐 70만원 이런 막 살 수 있고 막 이런 정보들도 각종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례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홍콩 걸로 구하려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쓰레빠가 실내화가 내 외출복 신발보다 비싸면 좀 그러긴 하죠. 그 신발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이제 액세서리 귀걸이 편. 제가 액세서리 잘 안 다루는데 이번에 이지아님이 사진 보다 보니까 액세서리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크한 디자인 몇 개만 봐볼게요. 첫 번째, 예, 이렇게 아주 좀 클래식하면서 그래서 유니크한 모델인데 일단 브랜드 자체가 예, 유니크하죠. 예, 에르메스. 근데 또 헬메스에서 70만원 한다고 보니까 왠지 좀 싸게 느껴지는 물론 도금이겠죠. 참고로 금방에서는 뭐 저 정도 가격이면 금으로도 맞출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디자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군더더기가 없게 클래식하게 그래서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랑 뭐 정장핏으로 시크하게 입어도 모델이나 매칭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르메스의 어떤 시그니처 이 상징도 잘 살리면서 정말 예 좀 자주 찰 수 있는 그런 예 저는 귀걸이 같습니다. 예 이번 귀걸이도 예, 뭔가 시그니처 라인 같죠. 네 이 귀걸이도 디올의 로고를 형상화한 시그니처 디자인이네요. 예, 에르메스와 비교하면 좀 진주를 메인 포인트로 이렇게 딱 디자인 해놨기 때문에 훨씬 화려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한 날 예, 시크하고 좀 세련되고 살짝 적당히 화사하게 연출하기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좀 트렌디한 디자인이 예, 이런 귀걸이 같아요. 브랜드는 디디에 두보라는 브랜드의 귀걸인데 이게 요즘 흘러내리는 스타일이 이상하게 남성인 제가 봐도 이런 스타일을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눈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시각이 가더라고요. 가격도 20만원대라니까 취향에 맞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아이템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좀 이지아님의 예, 유니크 아이템들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더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